안녕하세요. 31개월 남매 쌍둥이를 양육 중인 리둥이 맘이에요. 최근에는 유아 대상으로 예약 필수인 키즈 카페나 뭐 놀이 공간을 대여해 주는 곳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인원 제한이 있어서 예약이 약간 어렵긴 하지만 제한이 있다 보니 사람이 막 붐비지 않아서 저는 이런 곳으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곳도 이런 곳이에요. 저는 오픈 첫날 다녀왔어요. 실외에는 워터풀장, 에어바운스, 에어시소, 25평 규모의 모리놀이터, 트램펄린, 낚시놀이, 유아 전동차, 연날리기 등을 할 수 있고요. 실내에서는 호주산 무균모래가 있는 모래놀이터, 유아 범퍼카, 볼풀과 미끄럼틀, 캠핑 체험, 주방, 마트놀이, 기차놀이, 골프 공간 등이 있어요. 미리 예약을 하면 골프 강습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대형 놀이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점이 개인 룸이 배정된다는 점이에요. 개인 룸이 있어서 뭐 개별 화장실도 있고요. 간단한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블로그에는 몇 주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소개한 이후로 일 방문자 수가 계속해서 1000명이 넘고 있어요. 제가 소개한 글에 핫플 예정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핫해진 곳이에요. 외곽이지만 서초구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요. 놀이기구, 장난감이 모두 새 거예요. 유지관리도 정말 잘하고 계셔서 전 완전 만족했던 곳입니다. 참고로 저는 두 번 다녀왔고요. 7월에도 한 번 더 방문 예정이에요. 이 정도면 얼마나 만족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예약은 네이버로 받고 있어요. 이용시간은 3시간 혹은 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오전 타임이 10시부터 1시, 오후 타임이 2시부터 5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종일권은 10시부터 5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3시간 기준 평일에는 9만원, 주말에는 10만원이고 7시간은 17만원, 19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시간은 약간 길 것 같고 빡세게 3시간 정도 놀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 팀에 최대 6명인데요. 아이가 어리더라도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월수 상관없이 총 6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얘한테 딱 맞네? 어. 빠빠! 아니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방향 조절은 안 되는 거죠? 앞뒤만 아니, 돼요. 아 돼요? 아 돼요. 설명을 좀. 으아!